촬영해야 되니까요. 네. 가르쳐. 숨만 쉴게요. 천서가 생각하는 사장 권기동의 모습은 어떤 사람인가요? 짠해요. 그런 말 하지 마시고요. 사장 권기동이요? 사장 권기동. 아, 이렇게 갑시다. 사장 권기동 말고. 박현수의 파트너인 네. 크리에이터 권기동이란? 어, 진짜 잘하는 사람. 보면 안 들어요? 일단 내가 발라오면 카메라 지금 설치해볼게요. 약간 의지하고 싶게 좀 믿음직한 사람. 일하고 있는데 왜 자꾸 방해해요? 놀면서. 아니 너 촬영하고 있는 건데. 촬영이 일이에요? 열정을 담아서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었어요? 와 존나 초심이다. 전화 왔어요. 네. 네 여보세요? 저기요. 아. 네? 인터뷰 가능? 네. 이 컨텐츠는 사장놈이라는 컨텐츠예요. 아. 혹시 아세요? 피디들이 네. 생각하는 사장 권기동은 어떤 사람인가? 그 텐션의 갭이 엄청 커요. 막 화면 때는 막 이러다가 그냥 사장님일 때는 어 김현우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말을 치시네. 구라라뇨. 가끔 회사를 활주를 하시다가 뭐 옆에 사람 한번 툭 친다든지 재현이 한번 툭 친다든지 웃음이 한번 툭 친다든지 이게 좋단 얘기? 싫단 얘기? 전 싫어요. 아. 아니. 아, 노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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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끝까지 해봅시다. 네. 진지하실 때는 엄청 확고하시고 생각이 일에 열중하실 때도 엄청 진지하신 그 모습이 사장 CEO로서 아, 좀 꺼지세요. 아, 지금 멋있던 건 따오고 있는데. 권기동님은 일하실 때 보시면은 한 사람의 CEO로서 라는 게 딱 보여요. 멋있게 네, 맞아요. 그렇죠. 아, 좀 꺼지세요. 아, 쥐핫. 과거에 핫도그 미디어에 들어오기 전 현아한테 말해준 지금의 현아. 도망쳐. 도망쳐? 자, 예. 편집자님이 보시기에 예. 그 권기동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요? 인간으로서 쓰레기 새끼죠? 누가 좀 만들어주세요. 보세요. 만들어달라는 것부터 쓰레기라고. 아니 똑바로 하라고. 뭐 책임감 강하고. 아 예. 책임감 강하죠. 생각보다 좋은 사람이 생각보다 좀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직원들을 아. 위해 회사를 위해 나를 버리고 뛰어들기가 아, 쉽지 않아요. 제가 그런가요? 예. 아, 나도 모르는 내 모습이 있구나. 또요? 자신감. 네. 여기 좀 돈 받을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또 없는데 자꾸 자신감 넘치는 그런 모습도 있잖아요. 예. 여리고 착한 점이다. 아, 이거 겉으로 보기에 여러분들이 많이 오해할 수 있는 게 좀 짓궂고 입도 험하고 안 좋은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진짜. 너무 장난이 심하니까요. 뒤에서 보면은 또 너무 또 여리고 사람들 말에 또 상처받고 아, 예. 이런 말 하면 좀 카메라에서 좀 될지 모르겠지만 안 보이는 데서 좀 눈물도 좀 훔치고 훔치고 남몰래 그럴 때마다 진짜 네. 마음이 너무 아팠어. 네, 뭐 훔친다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 눈물 훔친다. 그리고 다른 것도 훔친다 그러지 않았어요? 아, 아 시청자들 마음도 훔치고 아. 이런 사람인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어 우승 PD님 네. 혹시 뭐 하고 계세요? 아. 사장님이 네. 오늘 아침부터 이거 시켜가지고 아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이게 예능이 아니고 이제 다큐거든요. 아 다큐로 말했는데 우승 씨가 생각하는 네. 사장 권기동은 어떤 사람인가요? 일단 권기동 씨 같은 경우에 되게 성실하고요. 진짜 자기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진지하게 네.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네.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네. 책임감이 있으려고 항상 노력을 합니다. 네. 직원들한테 항상 믿음을 주려고 대단히 노력을 하고요. 생각보다 이게 컨텐츠로 접했을 때는 되게 장난스럽고 웃기려고만 하고 하는데 실제로는 또 진지하면서도 그런 뭐 있어요 그런 게. 네. 저 그 네. 직장 상사가 시킨 일이 있어서 그런 거 하러 가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들어가세요.